1996년 무더운 여름날 새벽,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이 새벽의 정적을 깼습니다. 소장님 큰일 났습니다. 파출소 2층에서 잠을 자고 있던 임모 소장은 이 외침에 잠에서 깼습니다. 급하게 임 소장을 깨운 것은 정모순경이었습니다. 소장님 얼른 내려가 보셔야 합니다. 정순경의 얼굴엔 당혹함이 가득했습니다. 임 소장은 무언가 큰일이 터진 것을 직감했습니다. 정순경을 따라 1층으로 내려간 임 소장은 곧 참혹한 광경과 마주합니다. 온통 피로 얼룩진 방범원실 한가운데에 부소장인 조모경사가 신음소리를 내며 쓰러져 있던 것입니다. 사건은 지금은 없어진 잠실 1파출소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잠실 1파출소에는 파출소장을 비롯해 경찰관 19명과 방범원 2명 등 모두 21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서울 대부분의 파출소는 2교대가 원칙이었으나 이곳은 1995년 12월부터 3교대 근무 시범파출소로 선정되어 7명의 근무자들이 12시간씩 3교대를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했을 무렵은 경찰청에 외근경찰관 순찰 근무 강화 지시로 7명의 근무자 중 내근자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순찰을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인 8월 9일 조경사는 새벽 3시부터 파출소 1층에서 혼자 근무 중이었습니다. 나머지 6명은 모두 순찰 근무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파출소 2층에서는 임소장과 실습 위탁 교육 중이던 경찰종합학교 학생 2명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새벽 5시경 근무 교대를 위해 파출소에 온 정순경은 조경사가 보이지 않자 이상함을 느낍니다. 그 순간 작게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음소리가 나는 쪽을 따라 방범원실로 간 정순경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조경사를 발견합니다. 정순경은 곧장 2층으로 올라가 임소장을 깨웠고 상황을 확인한 임소장은 조경사를 강남의 한 병원으로 옮깁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전 경찰서에 가포 비상령을 내렸습니다. 범인이 조경사가 소지하고 있던 38구경 리볼버건 총 한 자루와 실탄 3발, 공포탄 2발이 든 탄띠를 탈취해 달아났기 때문에 또 다른 범죄 가능성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지하철역과 터미널 등에 대한 순찰과 검문 검색을 강화했습니다. 한편 병원에 옮겨진 조경사는 뒷머리에 입은 상처가 심했고 의료진은 응급처치를 하고 뇌수술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과다출혈로 인한 심폐기능 저하로 사건 당일 오후 4시 10분쯤 조경사는 끝내 사망하고 맙니다. 경찰은 근무 중이던 경찰관이 피살된 만큼 경찰의 명예가 달려있다며 대대적인 인원을 수사에 투입했습니다. 범인이 조경사로부터 빼앗아간 권총을 찾기 위해 파출소 부근을 샅샅이 뒤졌지만 허사였고 조경사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지만 혐의점이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건 현장을 정밀 감식한 결과 머리카락을 발견해 유전자 분석을 했으나 조경사의 것으로 나왔으며 외부인의 것으로 보이는 지문 5개를 채취했지만 매우 희미해 누구의 것인지 감식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점점 미궁으로 빠졌고 2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사건이 품고 있는 몇 가지 의문점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사건 상황을 간략하게 다시 살펴보면 조경사가 파출소 안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던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누군가 파출소에 들어와 조경사를 살해한 후 권총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이 상황을 볼 때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은 새벽 시간 파출소를 찾은 인물은 누구인가입니다. 당시 파출소 안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누가 파출소를 찾았는지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일단 그 시각 순찰 중이던 6명의 근무자 중에 피의자를 현장 검거해 파출소로 데려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조경사가 새벽 시간 누구를 부른 정황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 2시간 사이에 누군가 자발적으로 파출소를 찾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자발적으로 파출소를 찾은 인물이
조경사와 면식이 있던 인물일까요? 아니면 면식이 없던 인물일까요? 당시 경찰은 범인이 면식범이라 추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조경사가 쓰러져 있던 파출소 방범원실은 아는 사람을 접대하는 곳으로 이용되어 왔던 점. 두 번째, 누군가 조사를 받으러 파출소에 오면 의무적으로 적도록 되어 있는 손해 근무일지에 아무 인적사항이 적혀있지 않았던 점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범인이 파출소에 조사를 받으러 온 외부인이 아니라 조경사와 평소 안면이 있는 인물로 추정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조경사의 주변 인물에 대해 조사를 했지만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을 조금 넓혀보면 어떨까요? 사실 파출소에는 민원인, 노숙자 등 다양한 인물이 방문합니다. 비면식범의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파출소를 찾은 인물은 왜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조경사의 양쪽 눈과 왼쪽 팔에 주먹으로 맞은 멍이 심하게 들어있었으며 왼쪽 눈썹 위 이마에도 상처를 입었고 왼쪽 갈비뼈도 골절되었습니다. 또한 방범원실 안쪽 벽에 많은 양의 혈흔이 흩어져 있는 점으로 볼 때 조경사와 범인 사이에 상당한 격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검 결과 조경사의 사망 원인은 두개골 함몰에 의한 뇌손상과 과다출혈이었습니다. 즉 머리 뒤쪽에 남은 21군데의 크고 작은 상처가 사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다면 조경사의 뒷머리에 다수의 상처를 남긴 흉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수사 초반에는 방범원실 내부에 있던 소화기로 추정되었습니다. 조경사의 오른쪽 머리 쪽에 피 묻은 소화기가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을 통해 조경사에게 치명상을 가한 흉기는 소화기가 아니라 권총의 손잡이 부분임이 드러났습니다. 권총의 손잡이 부분으로 머리 뒤쪽을 여러 차례 가격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범인이 따로 흉기를 챙겨오지 않았고 무언가를 계기로 격투를 벌이다 조경사의 허리춤에 있는 권총을 잡아채 손잡이 부분으로 머리 뒤쪽을 수차례 가격해 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범인이 권총을 가져간 이유입니다. 애초에는 범인이 권총을 탈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지만 권총이 몸싸움 중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라면 권총은 범인 입장에서 숨겨야 하는 흉기가 됩니다. 따라서 권총을 가져간 이유가 흉기를 숨기기 위해서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를 종합하면 범인이 면식범이든 비면식범이든 순간적인 화를 못 이겨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는 범행 양상에서도 드러납니다. 권총 손잡이 부분으로 머리를 21차례나 가격한 것은 단순 제압 이상의 과도한 오버킬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 범인은 흉기로 사용한 권총을 챙겨 달아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3일 후인 8월 12일 중요한 목격자가 나타납니다. 파출소 인근에서 자동차 수리와 견인업체를 운영하는 윤모 씨였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새벽 4시 20분쯤 교통사고 처리 문제로 파출소에 들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조경사가 스포츠형 머리에 얼굴이 둥근 30대 초반의 남성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경찰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파출소에 들어가자 두 사람은 나누던 대화를 중단했고 순간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30대 남성이 형님 그동안 뜸했소 나 먼저 갑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파출소를 먼저 나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윤 씨가 목격했다는 30대 초반의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몽타주를 만들어 전국에 배포했습니다. 키 170cm 정도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인물로 짧은 머리를 한 인물이었습니다. 대체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정말로 범인이 맞을까요? 경찰은 목격자 진술 때문에 이번 사건을 더욱 면식범의 소행으로 판단해 조경사의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조경사와 알고 지낸 인물 300여 명을 수사선상에 올렸음에도
혐의점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한 조경사에게 특별히 원한을 품을 만한 인물은 없었고 조경사의 채무관계도 깔끔했습니다. 경찰은 새벽 파출소에 방문했던 윤씨가 목격한 인물이 당시 집중 단속 대상이었던 유흥업소의 업주나 종업원일 수 있다고 판단해 탐문수사를 벌였습니다. 단속에 불만을 품고 따지러 왔다가 순간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냐고 추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헛수고였습니다. 이 사건의 마지막 의문은 사건의 발생 장소입니다. 조경사를 병원으로 옮길 때 생긴 혈흔 외에는 모든 혈흔이 방범원실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즉 사건은 파출소 사무공간이 아닌 옆에 위치한 방범원실 안에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조경사가 방범원실로 향할 일이 생겼고 범인이 뒤따라 들어가 공격을 했으나 조경사가 저항해 격투가 벌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경사가 방범원실로 향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방범원실이 접대를 위한 공간이었다는 점에서 착안하면 커피나 음료 같은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 방범원실로 향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방범원실에 있던 타자기를 가지러 간 것입니다. 당시 파출소 근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조서와 같은 문서를 작성할 때 타자기를 이용했는데 이 타자기를 방범원실에 두었다고 합니다. 조경사는 그날 왜 방범원실로 향했을까요? 이러한 모든 의문을 품은 이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도 지나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아버렸습니다. 범인을 잡아도 처벌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범인은 지금 어딘가에서 웃고 지내고 있을까요? 조경사의 원통함과 유족들의 가슴에 맺힌 한은 23년 전 그날 이후로 조금도 풀리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해도 그들의 마음속의 공소시효는 영원할 것입니다. 부디 사건이 해결되어 조경사가 뒤늦게나마 편히 잠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미제사건 파일 참맛이었습니다. 물론 이번 범행이 총기를 탈취하려는 목적이었을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다면 계획적 범행이라는 뜻이 되는데 범인이 아무런 흉기도 가지지 않고 파출소를 찾았을까요? 경관이 무장을 하고 있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총기를 탈취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단순 제압 이상의 오버킬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또한 당시 파출소에는 권총 외에도 M16 소총과 가스총 등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범인이 정말 총기를 탈취하려고 했다면 조경사가 몸에 지니고 있던 무기고 열쇠를 가져가 무기고를 열어 더 많은 총기를 탈취할 수 있었지만 무기고 열쇠는 조경사의 몸에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이 사건은 총기를 탈취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뒷이야기였습니다.